영국 언론들은 다이애나 비가 지난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를 피하려다 사망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상처받은 윌리엄 왕세자도 스포트라이트를 꺼려왔고 해리 왕자 또한 어머니의 죽음이 언론의 사생활 침해 때문이라며 여러 차례 분노한 바 있죠. 그러나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으로 대중의 눈과 귀가 빨라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왕실의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관심 사이에서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보당국은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을 수술한 병원의 직원이 왕세자빈 의료기록에 접근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신은 런던 중부에 위치한 해당 병원에 관해 찰스 3세 국왕도 최근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받은 곳이라며 오랫동안 왕실 로열 패밀리를 비롯한 많은 고위층 인사가 다녀간 병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타블로이드지 더선은 지난 17일 왕세자빈이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 거처인 윈저 애들레이드 코티지 인근에 있는 상점가를 방문한 사진 영상을 보도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영상 속에는 여유로운 미소로 쇼핑백을 든 채 왕세자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주고받는 왕세자빈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소 야위어 보였으나 건강 이상설 등 그간 불거진 의혹들이 무색하리만큼 밝은 표정과 활기찬 걸음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신을 영상 촬영자라고 밝힌 40세 남성은 내 눈으로 직접 여유로워 보이는 왕세자빈을 봤다며 여러 소문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죠. 왕세자 또한 영상이 보도된 직후 공개석상에서 아내를 언급하며 각종 소문에 관해 정면 돌파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왕세자빈의 영상은 루머에 더욱 불씨를 지폈는데요. 영상 속 인물이 진짜 왕세자빈이 아니라 프로 대역 배우가 연기한 가짜 왕세자빈이라는 소문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왕세자빈의 이목구비와 다르다. 그냥 닮은 사람인 것 같다. 배경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어서 현재 시점의 영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BBC의 소셜미디어 담당인 마리아나 스프링 기자는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가짜 케이트라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가 X에서 1200만회, TikTok에서는 1100만회를 기록했다며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미국 시사지 뉴스위크의 왕실 담당 기자인 잭 노이스턴 또한 왕세자빈이 DNA 검사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꼬집었습니다. 다만 영국 텔레그래프는 음모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전하며 왕실이 소셜미디어 세대에 적합한 홍보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왕실은 1980년과 1990년대 유명인사를 겨냥한 파파라치 문화의 확산에 적응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 세대에 걸맞은 새로운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지침에 따라 왕실 구성원들은 대중 앞에 수시로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비밀주의 전통을 고수해왔죠. 한편 다이애나비 사후 25년 만에 책봉된 왕세자빈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후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왕실 측은 왕세자빈의 복부 수술 이후 처음으로 사진을 공개했으나 조작설에 휘말렸고 생명 위독설을 넘어 사별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 지난 11일 왕세자빈은 나도 가끔 사진 편집을 시도한다라며 직접 가공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